미국 뉴멕시코의 사막 한가운데 발사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폭발적인 화염과 함께 작은 캡슐이 하늘로 솟구칩니다. 보잉사가 개발 중인 우주택시 스타라이너의 비상탈출 캡슐 시험 현장인데요. 이 캡슐은 발사 5초 만에 시속 1000km에 달아 1.3km 상공에 솟았다가 1분 30초 만에 땅에 착륙했습니다. 착륙할 때 펴져야 할 낙하산 3개 가운데 2개만이 펴졌다고 하는데요. 다행히 안전한 착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잉사는 밝혔습니다. 보잉사는 다음 달 스타라이너를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시험 발사한 후 내년에는 실제 민간인을 우주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